우리 이승기 씨는 류이유 씨의 파자마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? 사실 그 아마 뭐 이게 참 문화가 다른 건데요. 대한민국 예능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실 거예요. 그래요? 예, 보통은 이제 티 입고 그냥 편하게 이제 자는데 반바지나 뭐. 정말 저는 그 아시아 왕자인 줄 알았어요. 네, 자기 전에 그 그냥 파자마도 아니고 그 파자마 중에서도 왜 최고급 실크. 실크. 정말 땀 1%도 흡수 못할 것 같은 그 최고급 실크를 입고 잠을 드는 걸 보면서 저 친구는 평소에도 저렇게 자는 건가? 아니면 방송이라서 보여주긴가? 라는 의심을 조금 했었는데 정말 이호 씨는 잘 때 꼭 파자마를 입고 자요. 세면도구도 못 챙겼는데 파자마를. 대단합니다. 睡是一件很重要的事情。 所以我们要很神圣的事情，所以我们要很尊重这件事情，要着装好之后然后入睡这样子。 이호 씨가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잘 때 입는 옷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차기를 했었고요. 对，那时候我其实看到申基喜他穿T恤的时候，因为我就想说，我要换上去嘛，我换了会不会吓到他？但又觉得算了，就做自己好了，所以我就把它换上了。 그 당시에 승기 씨가 티셔츠를 입으신 걸 보고 내가 좀 너무 오버했나? 다시 나도 티셔츠로 갈아입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평소 하던 대라고 하자라고 해서 갈아입지 않고 그냥 원래 입던 것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뭐 방송을 통해서 곧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거의 이호 씨가 지금 입고 있는 루킹에서 비단 실크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, 잠옷이.